7월 화성 주제가 We have overcome 이라는 주제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극복했다, 우리는 돌파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돌파하고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고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삶의 난관을 돌파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막을 통해서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쓸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이 팔레스타인 남쪽과 북쪽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 올 것을 알고 가나안 민족들이 철저하게 방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네요. 성이 있는데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외벽은 기초벽이 5m, 그 위에 8m,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습니다.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가 되고 두께가 4m 정도가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고 내벽의 주거 공간의 크기가 약 우리나라 평수로 1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잘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축구 경기장 4개 내지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여리고가 워낙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전쟁의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외벽도 건축하고 내벽도 건축하고 상당한 두께로 인해서 웬만한 무기로는 성을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럼 고대 전쟁 때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트로이처럼 성 안에 몰래 침투해서 성 안에 문을 열고 병사가 침투해서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완전히 출입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몇 년치의 물과 식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공격 방법은 성을 완전히 부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공략할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직면하게 되죠.
그 여리고를 돌파하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돌파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관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여리고성처럼 정복할 수 없는, 뚫고 나아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취업이 또 여리고성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여리고성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리 병원을 다지고 기도를 하고 진료를 받아도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죄라는 여리고성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여리고성 공략법을 자세히 관찰하면 3단계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전쟁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와 싸운 게 아닌데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입니다. 승리를 주었다.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승리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복기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예. 먼저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조건을 주십니다. 6일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침묵함으로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돌파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관된 성경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그걸 요구하세요. 승리를 주시는데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반응할 때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된다.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이러한 패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자녀 출산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때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은 기드온이 있어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는데 기드온과 300 용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기드온에게 승리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미디안 땅 적진 안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패턴을 계속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 내가 이길 것입니까? 지겠습니까? 싸울 거예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라,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다윗은 상대 적군의 군사력을 보지 않습니다. 전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진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백전백승인 거죠. 오늘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승리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초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받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약속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게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패턴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두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부하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 아모리 다섯 왕과 전투할 때도 승리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하는 일자가 없을 것이다. 11장에 보면 하솔왕 야빈과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도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11장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태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현실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결혼이 남공불락이 요새 여리고라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담하는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목사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상처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 여리고성과 같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물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실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많은 이성교제의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03편, 10편 10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리고 성을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각인시키고 기억시키셔서 힘들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승리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그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은혜의 통로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그 말씀을 하시죠? 중풍병자라든지 수로보니기 여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여러분의 집에 싱크대가 있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할 때 수돗물이 나오는 싱크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싱크대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싱크대와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수돗물이 흐르는 상수관과 연결된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행동하고 전진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6일 동안 철저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침묵으로 1시간 정도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에 함성을 지르며 나아갑니다. 죽은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능력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기다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봐.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중요한 남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두 번째,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반응하며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여리고성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취업이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쉬운 문제일 수염 문제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 요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병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이 되고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눈에는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거죠. 오랫동안 병원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복용해도 치유되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승리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가 마제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 병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질병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이, 말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우리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사건에 우리의 질병이 이미 그와 함께 그의 몸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함에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팠어요. 카운트다운 컨퍼런스 할 때부터 허리가 제가 군대에서 돌 작업하면서 한번 다친 이후로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는 강력한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셀 수도 못할 정도로. 근데 바빠서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 분주해서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고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제 밤에 샤이닝 글로리 때문에 파주 제자소양관에 가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성찬식을 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영민아, 왜 승리의 약속을 붙잡지 않느냐? 왜 약속의 말씀을, 승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허리 통증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더 심해졌어. 새벽 예배를 가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설교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우리 지체들에게 허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후 3시쯤인가 4시쯤인가 이 설교물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내 허리가 어떤가. 지금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안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진리가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결론이 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이다. 나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라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죄의 덩어리 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과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에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냐? 어떻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왔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의 상황은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선포해도 병이 낫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합니다. 에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안 되잖아, 이거. 아무리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선포했는데 안 낫잖아.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가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리고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몰려올 때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묶고 있는 죄라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절대 공략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외치는 그 말하는 건데 습관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처럼 하루에 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진짜 50번 정도 외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음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조금 전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고백했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의 눈빛이 너무너무 조롱조롱해서 설교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것을 처음으로 믿고 마음 입술로 선포하다 보면 현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낙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승리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답방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위에 손을 놓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버려 나의 모든 질병과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름하여 하나님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취된 하나님으로 나의 받으신 병과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과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성도가 떠나실 때 할렐루야 믿음나여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영향과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세력이 바로 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죄라는 여리고성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죄는 결단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죄야 떠나가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죄의 세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 육체의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죄의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릅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시고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소서. 이제 내가 다른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생명과 능력 되셔서 모든 주의 세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공략할 수 없는 각자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도와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물어 두드린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공략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신뢰의 말씀을 순종하며 반영으로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내 삶을 구원하여 주 사람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함이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인내함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기다리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부르시자마자 바로 기도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중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나라 오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아니면 모든 주의 한분을 위대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민족들과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실 때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아멘 그 열한 세월 아니라 주님 곧 오실 때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공략하며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질병과 죄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여리고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온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